안녕하십니까, 알폰스입니다. 지금 제가 길을 걷고 있는 이 거리는요, 역사적으로 파스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남부 이탈리아 건파스타가 시초가 바로 이 그라냐노라고 하는 지방에서 많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 산 속에 있으면서 이 산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 거리에서 이아 로마라고 하는 거리에서 파스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1900년도 초까지, 10년도 이전까지는요, 이 거리에서 노천에서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서 겉면으로서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거리죠. 그래서 그라냐노 거리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리가 바로 비아 로마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역사적 현장을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물론 저는 2년 전에 한번 왔는데요. 다시 오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나폴리에서 맛없는 피자를 먹었지만 오늘은 이 지역에서 정말 에멀전 잘 돼 있고 그런 파스타를 나폴리 그라냐노 고장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심에 따로 예약을 좀 해놨는데요. 그래서 그곳이 맛있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파스타 성지에서 먹는 그 파스타 얼마나 또 맛있는지 또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잠시 후에요, 제가 오늘 그 견학을 가기 위해서 저희 수업 시간에 썼던 그라냐노의 파스타, 젠틀레 파스타 아시죠? 그래서 젠틀레 파스타 공장을 견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동영상 촬영이나 자기네들이 만드는 깊이 있는 사진 찍을 수 없고, 그래서 먼 발치에서만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또 이런 그 자기네들 쇼룸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파스타가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 얘기를 믿고 오늘 제가 그라냐노 지역에 비아 거리에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아쉽게도 설명은 제 동영상은 없지만 자세하게 사진으로서 제가 오늘 들은 내용을 언어는 잘 못하지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볼게요. 알폰스 파스타 공작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리베데리치.